밥그릇 쟁탈전 여왕과 럭비 2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아, 재밌겠다. 와, 멋있다, 멋있다. 대결에 앞서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해트트릭을 하고 왔습니다. 멋지군. 그 감각을 살려서 발이 아니지만 손으로 공을 최대한 골문에 정확히 꽂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혜인 여왕벌님의 이름을 따서 삼행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쩐다. 좋아. 주인공병이 있다, 그 새끼. 주인공병이 있다. 나중에 문제 된다. 정! 정말로 후회 안 하십니까? 네.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는 말을 하긴 한다만 인. 인간적으로 알 것 같습니다. 루즈인데? 뭐야? 뭐라는 거야? 뭐야? 약간 싸한 분위기를 느낀과 동시에 끝. 너무 과해요. 아, 진짜. 과한 열정가? 관심 받는 거 좋아하시고? 메타인지가 시급합니다, 그 친구는. 헤이. 나이스! 나이스! 헤이. 나이스! 나이스! 아, 죄송해요. 잠깐만! 와, 씨.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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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와, 미쳤어. 몸싸움이 허용은 되지만 이렇게 좀 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과격했고. 일로 가, 일로. 일로 가면 되겠다. 잠깐만, 잠깐만. 우와. 야, 오케이, 우리 볼. 우리 잡고 아. 이거 진짜 언니 우리가 제대로 넣어야 돼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무 미안하네. 동생. 이쪽으로 와서 봐주세요. 정말 놀랐어요. 앞에서는 진짜 육탄전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절대 지고 싶지 않는 느낌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가자! 오케이, 나이스! 가자!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 좋았어. 이렇게. 여기. 나이스! 잡아야 돼. 나이스. 오케이. 가. 우리 폴, 우리 폴. 괜찮으세요? 그때 확 오르더라고요. 제대로 해야겠다. 살짝 화나신 것 같은데? 긁히고 난리 났나 보다. 앞에서. 형님. 뒤에. 죄송해요. 아닙니다. 좀 더 열심히 해볼게요. 아닙니다. 팔뼈가 돌아갔어요. 에? 어? 팔뼈가 돌아갔어요. 어? 팔 돌아갔어요? 뼈가... 팔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도 뛰어! 뛰어! 이 뒤쪽 아까 파스로 될 문제가 아닌데? 아, 못 하실 것 같은데.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와, 이거 맞아? 어, 얘들아. 수중전이네. 잘 돌아가는 거 같은데. 오 마이. 아, 어떡해. 병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떡하지 이거? 첫 미션에 처음 하자마자 초반에 그렇게 돼버리니까 진짜 두 명이서 경기 치를 생각에 그때부터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8번의 부상으로 수컷 2대2로 대결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눈 부정하셨으니까 쉬실래요? 제가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파이팅. 파이팅. 형 목까지 할게요. 일단 이거 마무리합시다. Let's go. 저는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순간 간절했어요. 구슬 여왕님 보여주세요. 지금 잘못했구나. 전의를 상실했어요. 괜찮아. 나이스! 와, 미쳤다. 나이스! 하나! 오! 우와! 오, 씨! 우와! 오, 씨! 오, 미, 오, 마이! 내 거 할 거야! 아, 짧아! 나이스! 아니, 왜 이렇게 짧아? 아, 짧아! 나이스! 아니, 왜 이렇게 짧아? 끝내! 끝내면 재미없어요! 언니, 한 번만! 아, 이게 하나니까 되게 긴장되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해요. 대결이 종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일단 너무 죄송했어요. 수컷분들한테. 안 그래도 조금 원하는 팀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것도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공이 왔을 때라도 좀 신중하게 해서 넣었었더라면 조금 더 사기가 살지 않았을까? 저희 부술 여왕벌님은 이번 미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기회를 좀 못 살린 거 아닌가. 오! 나이스. 예스. 아, 나이스. 됐습니다. 밥은 우리 거다. 그 생각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승리 요인은 솔직히 95%는 여왕님입니다. 여왕님의 슛이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수컷이 팀워크가 잘 맞았던 것 같고 이 정도면 증명했다. 만만치 않은데? 정희님 잘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상보다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 혜인님이 차분하게 동요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서 인상이 깊었어요.